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질환경 기사 2차 필답형 기출문제 2018년 2회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기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이게 어떤 이제 우리가 활성슬러지조를 운영을 할때 호기조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때 원인이 뭔지 찾아가는 그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가나다로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자, 보니까 지금 뭐냐면은 DO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먼저 MLSS가 높은가? 봤더니 높대요. 그러면 MLSS 미생물량이 반응 중에 많더라. 근데 활성 슬러지 색은 변함이 없고 반성 슬러지 농도가 높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MLSS, 그러니까 미생물 때문에 지금 미생물이 너무 많아서 DO를 많이 쓴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거는요, MLSS. 그러니까 미생물 양 과다로, 과다, 과대. 미생물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다로 인한 산소 소비 증가 혹은 DO 감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 양 과다 혹은 과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MLSS는 변함이 없었대요. 그러면 이제 다음 물어보는 거죠. 산소 이용 속도가 바뀌었나? 자, 여기 보니까 산소 이용 속도가 크대요. 그러면 산소를 지금 더 빨리 누군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MLSS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MLSS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미생물은 별로 많지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다른 물질이 산소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용해성 BOD가 높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용해성 BOD가 높더라. 그러니까 SS 말고 다른 애가 지금 많은 거니까 한마디로 FMB가 지금 너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은 그대로인데 이 용해성 BOD가 높다 보니까 이 BOD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 미생물이 한마디로 산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의 정답은 FMB 과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 한번 볼게요. 자, MLSS는 변화가 없어요. 산소 이용 속도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지금 산소를 많이 소비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수온도 변화가 없어요. 수온이 만약에 온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DO가 덜 녹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DO가 산소가 대기중으로 많이 탈기 되겠죠. 근데 수온도 변화 없다는 얘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DO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상기관이 막혔구나. 제대로 공급이 안 되구나. 혹은 어떤 게 있을까요? SRT가 너무 길구나. SRT가 너무 길구나. 아니면 SRT가 길다는 얘기는 덜 버린 거죠. 폐 슬러지 량을 덜 버린 거예요. 너무 덜 버렸구나. 감소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이거는 실무를 하지 않으신 분은 좀 풀기 힘든 문제. 그래서 1번은 과감하게 그냥 풀수 있는 만큼만 노력은 하지만 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거를 맞추시면 돼요.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요거는 맞추셔야 되죠. 염소 소독 시 고려해야 될 5가지 영양인자를 적으시오. 자, 어떤 거예요? 자, 우리 염소 소독할 때 중요한 거, 염소 주입 농도, 그 다음에 CT 값이라고 그러죠? 체류 시간. 그러니까 요 CT 값이 크면 클수록 소독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 CT 주입 농도와 체류 시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염소 소독이 잘 되려면은 pH가 좀 낮은 게 좋죠. 그래서 pH, 그 다음에 온도,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 온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속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냐, 혹은 잔류 염소 형태가 뭐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야, 이게 다 문제예요, 여러분. 보기만 봐도 정말 숨이 막히죠? 근데 요거 여러분이 1차 필기시험에서 가끔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스 밸런스 문제죠?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저수량이 40만 톤인 저수지가 있고요. 지금 어떤 특정 오염물질이 사고 때문에 원래 없었는데 한번뚝 떨어진 거예요. 얼마로 떨어졌냐? 처음에 이제 떨어진 게 30mg per liter가 지금, 그러니까 아주 순간,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사고로. 그래서 30이 3으로 바뀔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얘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원래 이 호수는요,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던 호수예요, 저수지가. 근데 사고가 나서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그 여기도 있잖아요. 오염물질의 유입 전에는 저수지에 오염물 함유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CFSTR, 완전 혼합 반응조더라. 이것만 보고 완전 혼합 반응조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 수지식을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떻게? V, DT분의 DC는 Q, C0 빼기 Q, C 빼기 K, V, C의 N승. 이게 완전 혼합 반응조의 물질 수지식이에요. 근데 1번, 2번 조건에 의해서 유입 전에, 오염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수지에 오염물이 없었대요. 그 말은 처음 농도가 얼마? 0이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반응 차수 N도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0가 0이죠. 그 다음에 N도 0이죠. 그럼 얘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보면은 어떻게 돼요? V, DT분의 DC는 마이너스 Q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는 C끼리, C분의 1, DC는, 나머지끼리, 마이너스 V, 분의 Q, DT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줍니다. 어디에서? C0에서부터 C까지, 여기도 0에서부터 T까지. 저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0에서부터 T로 변할 때 농도가 C0에서 C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요, 여러분 그냥 외워두세요. C분의 1에 우리가 적분을 하면은 ln C0분의 C가 돼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1차 반응 속도식에서 나온 거예요. ln C0분의 C는 마이너스 V분의 Q 그대로 쓰고요. 우리 1을 그냥 T로 적분하면 T가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주어진 조건에 우리 매스 밸런스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조건이었어요? 처음 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없을 때, 그죠? 자, 요때 조건에 가면은 우리 반응, 이제 완전 혼합 반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좀 지우고. 자, 시간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요식을 이용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C0 얼마예요? 우연히 들어왔을 때 30이 들어왔죠. 요게 얼마로 바뀐대요? 네, 3으로 바뀔 때까지 걸리는 시간 T를 우리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Q는 얼마인가요? 유량이 나왔나요? 유량은 없는데, 유량이 뭐랑 똑같대요? 강우량하고 똑같대요. 근데 강우량이 아마 연평균 1200mm가 온대요. 그럼 Q는 1200mm 퍼 연평균이니까 2어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바꿔주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유형 면적이 나오죠? 자, 여기 지금 강우량에다가 유량은요, 면적 곱해줘야 단위가 맞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미리미터를요, 미터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왔나요? 유량은 계산을 하시면은요, 유량이 네, 12만 큐빅미터 퍼 이어네요. 자, 그래서 우리 유량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니까는 저수량에 또 뭐는 나와 있어요? 저수량에. 지금 저수량이 40만 톤이래요. 근데 톤인데 우리 부피는 단위가 큐빅미터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물의 비중이 1이라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1톤이 1큐빅미터 해서 계산을 하시면 40만 큐빅미터라는 부피가 나오겠네요. 그럼 필요한 거 지금 다 이제 구했어요.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ln C0가 30이고 C 값이 3이에요. 마이너스 부피는 40만 큐빅미터. 그 다음에 유량은 12만 큐빅미터 퍼 이어. 거기에다가 이제 체류 시간 t 이렇게 넣어주셔서 요 식으로 역시 솔버에 넣어서 푸시면 값이 나오겠죠. 단위 뭘로 넣겠어요? 여기 이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값도 단위가 이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 7.68 나오네요. 그래서 체류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7.68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것도 쉽지 않았네요.